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6년 전 IM 디펜스를 손에 넣었던 노화영, 그리고 검사 시절 그녀를 도와 자신의 로펌까지 챙긴 용문구, 사고로 위장된 아버지의 죽음에 들러리였던 윈이었고, 일주일 만에 정신이 돌아왔을 땐 슬퍼할 겨를이 없었던 윈. 망가진 몸을 되찾는데 3년, 노화영이 부임할 4사단의 군검사가 되기 위한 2년, 그리고 배만 앞에 나서기 위한 시간이 1년, 6년이란 세월 동안 복수를 계획했던 우인 앞에 이제서야 우인이 던진 불씨에 노화영의 한마디가 없는 손가락에 떠오른 배만의 기억. 퍼즐이 짜 맞춰지니 배만은 우인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순간을 너무나 기다렸던 우인. 자신의 부모에게 일어난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잊고 있던 게 그거냐며 사례가 목적이었다면 왜 배만 자신을 구한 것인지가 의문이고,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자신과 배만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는 우인. 그렇게 우인에게는 배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배만 또한 그럴 거라 확신을 하는데, 6년을 한 곳만 보며 살아왔던 우인과 달리 이제는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배만은 확실치도 않은 과거에 발목 잡힐 생각이 단 1도 없어 보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에 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막 찾은 기억에 혼란스러운 건 당연할 거라며 시간을 좀 줘보기로 하고, 문구와 손절한 배만에게 온 대형 로펌의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 그런 제의라면 당연히 오케이인 배만. 자발적으로 넘어오지 않겠다면 발목을 분질러서라도 땡기고픈 배만에 자신의 계획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거라는 우인. 그렇게 우인의 지시에 따라 배만의 첫 출근날, 첫 의뢰인이 된 하준. 배만에게 20년 전 그날의 일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 양 설명에 들어가니, 그 당시 보급수송대대 장교였던 노화영, 예정에 없이 자신이 직접 트럭을 몰겠다 고집하다 사고가 난 거라는데, 운행일지 조작이 적발도 그냥 패스, 정비불량 일지 조작 적발도 그냥 패스,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스키드마크 증거도 그냥 패스, 증거가 차고 넘쳐도 그냥 패스에 패스를 이끈 건 지금도 그때도 있는 배만 같은 군검사들 때문이었다고. 그 모든 조작을 밝히려 했던 단 한 사람, 염상진을 다시 던지고 궁금한 건 밝혀내야만 하는 배만이 상진을 찾았다.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제가 대체 기억하지 못하는 게 뭐죠? 모두가 덮으려는 사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배만이었다며, 웃고 있었어요. 배만이 지목했던 범인이 바로 노화영이었다 해답을 주니 마음이 심란하기만 한데, 배만을 찾아 화를 돋구는 설악. 그제서야 태남편에 서 있었던 자신에 대한 현타가 오니 설악은 배만의 분풀이 상대가 되어버리고,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는 배만의 눈물,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인. 5년에서 단 하루도 더 있기 싫었던 군대로 다시 향하게 되니 화영과 부모님 사건에 단 1퍼라도 연루된 놈들을 모조리 조져버리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렇게 태남의 성폭행 사건 1심 군사재판이 열리고, 넘쳐 흐르는 증거에도 또다시 판세는 태남에게로 기울고, 새날을 윽박지르는 문구로 마무리되는 1차 공판. 동지 먹으려던 놈과 적으로 만나게 되니 쉽지 않은 싸움이겠다 느낌이 오는 문구. 하지만 군에서 화영 밑에서 열리는 재판에 판은 뒤집히지 않을 거라며 다시 열리는 2차 공판. 문구는 이제 네가 다 짊어지고 가라를 알렌에게 주문하니, 깨갱할 수밖에 없는 알렌은 이게 다 내 죄요를 외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문구가 던지는 태남의 진단서까지. 협의되지 않은 증거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며 태남은 당황하고 법정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무죄 선고는 받아내고야 마는 문구. 하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될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배만이고, 태남이 하나 감옥 보내려고 들어온 배만이 아니니,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복수는 상대를 제대로 못 봐. 심란한 우인에게 자신 한 몸을 사냥개로 바치며 노화영의 응징을 다짐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차반 태남의 군대 생활은 지옥 그 자체이니 태남이 탈영을 했다. 그리고 승리를 만끽할 틈도 없이 또다시 시작되는 문구의 골칫덩어리.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복수는 상대를 제대로 못 봐. 마음도 차갑게 해요. 복수는 냉정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요.